21살 때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막 피검사하고 이제 보니까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간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간 수치까지 높으면 지방간염이 온 거예요. 염증까지 이미 생겼다는 거죠. 그냥 지방만 낀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그것도 21살에 와 너무 심하다. 멈출 수 없는 식욕, 끊을 수 없는 탄수화물 중독, 먹고 바로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된 그녀. 중독이란 게 그렇잖아요. 본인 의지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 직후에 혈당 변화 때문에. 아, 혈당 변화 때문에 졸린 거예요? 네. 식곤증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과식을 하면 식곤증이 더 심하게 오죠.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다 위쪽으로 가게 되니까. 휴학생의 건강 상태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중독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딸을 위한 엄마의 간절한 사연. 아파가지고 응급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도 참 걱정이에요. 되게 뭐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은지야, 밥 먹자. 빨리 나와. 빨리 밥 먹자. 사연의 주인공.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아. 이야. 절대 삶아보면 안 되잖아. 엄마 밥과 딸의 밥이 완전 진짜 말 그대로 고봉밥이네요. 옛날 어르신들 주시도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하는 모습. 참으로 조용한 식탁입니다. 막 그러고 빨리 야, 먹고 말도 안 하고 진짜. 그렇게 빠르게 몇 입 먹고 나니 다 먹었어? 응. 아이고. 와, 금방. 다 조금만 먹어. 그리고 뭘 하려는 걸까요? 양은 냄비를 집어드는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먹나 봐. 헐. 라면. 밥을 라면. 그렇게 먹어? 아니, 밥이 많이 먹고도 무슨 또 라면이야. 야, 안 돼. 대박. 야, 라면을 먹고 나서 밥을 말아먹는 경우는 있어도? 너 말아먹은 국물이 안 좋아서.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응? 여기서 덧지면 안 돼. 응? 집에서 저거 스피닝도 하고. 응? 먹고 또 바로 자지 말고. 산책 갔다 와야 돼.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한심스럽고. 아, 저 마음 내가 어떡하니. 진짜 100번 공감한다. 하지만 끝없이 먹을 것을 찾는 그녀. 야, 이건 아니지. 옳지 않아 이거. 아니 뭔가 아니, 되게 욕구 불만이 많은. 아니 엄마에 대한 반항이죠. 탄수화물 중독이 걸려가지고 아마 그거를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 중독이구나. 많은 맛이니까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식욕 자제를 잘 못해요. 아니 이번엔 또 뭔가요? 제가 준비한 음식은 떡볶이랑 피자, 시림프 피자예요. 두부도 하고 그러는데 두부에서는 거의 다 먹는 것만 나와가지고. 근데 보면 영상보다 현재가 더 살이 쪄 있어요. 방송을 하면서 살이 계속 찌시는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건강에 이상신호 온다. 대박. 어떡하냐. 저 한 입이 거의 한 끼 식사량일 거예요, 일반 사람들. 어머, 저거 다 먹어. 지켜보는 엄마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걱정이에요. 더 아플까 봐 하고 있어. 21살 때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막 피검사하고 이제 보니까 가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거였더라고요. 지방간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간 수치까지 높으면 지방간 염이 온 거예요. 염증까지 이미 생겼다는 거죠. 그냥 지방만 낀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그것도 21살에 와 형 너무 심하다. 멈출 수 없는 식욕, 끊을 수 없는 탄수화물 중독. 먹고 바로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된 그녀. 중독이란 게 그렇잖아요. 본인 의지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그 직후에 혈당 변화 때문에. 아, 혈당 변화 때문에 졸린 거예요? 네. 식곤증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과식을 하면 식곤증이 더 심하게 오죠. 소화시키기 위해 혈액이 다 위쪽으로 가게 되니까. 휴학생의 건강 상태 이대로 괜찮을까?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병원 검진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우측 신장이 간에 비해서 더 검게 보이고 간이 더 하얗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서는 지방간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중증 비만이 있음으로써 뭐 각종 대사성 질환이나 성인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도 많죠. 안쪽에 하얗게 끼어 있는 부분은 내장 지방이에요. 어머, 지금 보면 복강에 빈 공간이 거의 없죠. 50대 이상의 아버지들, 술 많이 드신 아버지들의 그 형태. 뱃속은 50대 중년의 그죠? 뱃속이고 겉에 피부에 있는 피하 지방까지 많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살을 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해서 좀 놀랐어요.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그녀는 왜 탄수화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 만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특히 복부의 내장지방. 복부 비만이 있을 시 고혈압 발병 위험 2.6배 증가, 당뇨 발병 위험 5.3배 증가, 암과 같은 중증 질환까지. 이 모든 질병을 부르는 그것은 바로 탄수화물 과잉 섭취. 한국인의 65%가 탄수화물 과잉 섭취.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탄수화물. 밥상, 이제는 바꿔야 산다. 한국인의 65%가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볼 만한 상태인 거거든요. 65%요? 근데 우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탄수화물 중독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과도하게 에너지 섭취를 하면 얘네들이 결국은 내장 지방으로 살이 쌓이게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왜 사람의 감자 같은 걸 삶으면 감자를 찌잖아요. 그러면은 뭐 많아야 한두 개? 그 정도 드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앉은 자리에서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드세요. 정말?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드셔야지만 아 감자를 먹었다. 그 감자를 그것도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짭짤하게 해서 그걸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많이 그걸 드시죠. 설탕에 찍어 드세요. 짭짤해 가지고 설탕 있어 진짜. 당 있지 당 있지. 에? 당 있지. 예. 아버님 당뇨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육식 고기를 먹거나 야채를 먹거나 해도 사실은 충분하게 이제 섭취가 된 건데. 그렇지. 밥을 안 먹으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그 포만감이 뭔가 안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들어본 적 있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환자를? 저 봤어요. 알코올 중독은 저는 많지. 제가 그 저녁에 우동을 먹으려고 포장마차를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도시락을 꺼내는 거예요. 양은 도시락에 밥만 있어. 근데 소주를 한 병 달라고 그러더니 소주를 따가서 밥에서 부어서 드시는 거야. 진짜? 그 소주를 밥에다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아주머니가 아우 저 알코올 중독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까지 오게 되면 간경화가 진행이 되고 막 복강내 복수가 차고 막 이래서 숨도 잘 못 쉬세요. 근데 술을 못 끊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도 못 끊어요. 그런 게 중독인 거예요. 야, 이것도 중독으로 치는구나. 되게 무서운 중독. 나도 그러면 무서운 거네. 탄수화물 중독이겠다. 나는 진짜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이런 막
대마 중독 이런 것만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운이 없다고 하면 표현 자체가 아, 나 힘들어가 아니고 나 당 떨어졌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네. 그 당이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는 왜 단맛이 나는 것들을 더 찾게 되는지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힘들거나 하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이 금방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것 단순당이 많은 걸 찾게 되죠. 먹고 나면 기분이 이렇게 업되던데요? 기분이 업되죠. 진짜 그런 걸 느껴? 아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애가 기운 없다 그러면 사탕 하나 줄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꼭 주머니에 사탕 같은 거 예. 순간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순간적인 에너지를 올려주게 되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중독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장수고를 찾아온 오늘의 전학생. 탄수화물의 유혹에서 벗어난 특급 비결이 있다는 그녀. 오늘의 전학생은 과연 누구? 걸그룹 연습생만 10년. 매번 다 준비되고 마지막에 좌절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꿈에 가까워졌다는 걸로만 만족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지. 짬뽕집 서빙 알바, 마트에서 신식 코너 알바도 했었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원으로 일도 해봤었고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고 트롯 가수의 도전. 인기 급부상 중인 그녀. 차세대 트로트 스타 신나라. 그녀의 매력에 같이 빠져보시죠. 날 바라보면 아 콩닥거려요. 막 심쿵심쿵 숨이 탁 막혀 가슴이 떨려요. 오늘 밤 바쁘신가요? 나 오늘 취하고 싶어. 취하고 싶대 큰일 났다 진짜. 연이와 나랑 놀아요. 오빠야만 보면 취한다. 한그레 반그레 해체 싱쿵싱쿵 한그레 반그레 해체 싱쿵싱쿵 싱쿵싱쿵 한 번 더 반그레 반그레 한그레 반그레 싱쿵싱쿵 야 좋다 한그레 반그레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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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이게 제목이 뭐라고? 방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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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실력 있네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울할 때 방그레 방그레 얼굴에 이렇게 왜 죽상인 애들 있잖아 너 왜 너 얼굴이 왜 그래 방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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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얼굴이 왜 그래 방그레 방그레 좋다 이런 게 좋아 우리한테는 네. 뭔지 알아 웃으면서 그래도 진짜다 방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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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방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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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정신병자인 줄 알겠다 회색 옷 입고 회색 옷 입고 오늘 있잖아 우리 체육 시간에 엄청 무서운 선생님 온다는데 난 도망가고 싶어 진짜? 아 우리 빡세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 오신다는데 오늘? 유명하다는 연마의 선생님. 연마의, 연마의 선생님. 연마의. 그 유명하다는 연마의 선생님. 연마의, 연마의 선생님. 자, 하지 말고요. 네. 집중. 포켓에 손 빼고 어우 내 마음인데 선생님이죠 여러분들의 자세 몸을 보니 네.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가능성이요? 가능성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 근데 선생님 혹시 저희를 가르쳐주러 오신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이사장님이세요? 연배가 조금 있어 보이셔가지고 네. 혹시 장수고의 이사장님?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어차피 우리는 동시대야
그래서 뭐 10대든 20대든 60대든 뭐가 문제야. 120세에 재수가 나쁘면 120살까지 살게 생겼는데 지금. 재수가 나쁘면 120살까지 살게 생겼는데 지금. 알았어요? 선생님 재수가 나빠야지 120살까지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자꾸 본질을 흐리게 말 걸지 말도록. 내가 자꾸 본질을 흐리게 말 걸지 말도록. 오케이? 네. 본질이 흐려지잖아 지금. 여러분들 뱃살 빼주러 왔는데. 아니요, 저희가 진짜 요새 뱃살이 너무너무. 얘는 3kg 쪘어요. 저 3kg 쪘어요. 그리고 용녀도 요새 배가 너무 많이 좀 나왔고 저도 이상하게 저 뱃살 좀 없었거든요. 이상하게. 나는 몇 달 후에 나는 나이살이야, 나이살. 자, 저요. 네. 네. 자꾸 내가 지금 잊어먹어 본질을.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일단은 몸을 가볍게 네. 이따가 충분히 해야 되니까 몸을 가볍게 여러분이 막춤을 주세요. 막춤이요? 막춤. 자신이지? 네. 2분이나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정말로 기립근 강화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아니 정말로 틀려요. 정말 믿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자, 맨 처음에 엉덩이다 실어서 이렇게 바이킹처럼, 오케이? 네. 네. 체중을 무릎에다 실으면 무릎이 아프니까,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자, 자,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어이, 좋아, 어이. 네. 이게 전제예요. 이게 네. 가장 옆구리 폐, 네. 엉덩이 이렇게 단단하게 업되는 네. 거, 힙업 네. 다 되는 거고,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우와, 다리가 오자. 다리는 안 올라가도 돼. 여러분이 올라갈 만큼 자세 받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허리를 까면서 언제나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야 돼. 언제나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야 돼. 엉덩이에. 그래야 신체에 무리가 안 간단 말이야. 네, 네. 자세가.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주먹. 오케이. 잘한다, 심혜진. 좋았어. 잘한다. 선생님. 넷. 잘해도 화를 내세요, 선생님? 아니, 화낸 게 아니라 칭찬의 강도야. 아, 칭찬의 강도. 목소리 같은 것은 예, 예. 칭찬의 강도야, 여러분. 네, 네. 나는 절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 여기에 내천자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나는 힘줘서 말하다 보니 아니야. 에너지. 네. 여러분들이 에너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막 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할 거야. 배운 것을 해봐야지, 그치? 자, 시작. 좋았어. 근데 발이 백스텝이 아니야. 아, 백스텝이 아니었어요. 하나, 둘, 아니지. 그게 백스텝이 아니라 그게 백이잖아. 네. 어, 백스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어. 맞아. 자, 이렇게 왔잖아. 네. 그럼 이대로, 그대로, 이대로. 이렇게. 아, 이렇게. 백스텝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해서 엉덩이 하, 옆구리, 하, 옆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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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하, 네. 자, 이거야. 하, 하. 이거 맞니? 어, 예, 입 벌리고. 하, 입 벌리고. 하. 괜찮아. 자, 가슴만 앞으로.
그만. 자, 이제 음악 틀고 자, 이걸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를 잡아채 손가락을 자 손가락 이거 오른손 자 손 이렇게 이렇게 했어 자 자 딱 딱 잡아채 위에서 땅둥에서 잡아챈다 하나 둘 안 돼 안 돼 뛰지 말고 뛰지 마 자 봐봐 딱 딱 잡아채는 거지 잡아채 손가락으로 아, 저 위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 채.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도 굉장히 좋아져 이게 좋은 거야 그렇지 이게 전신적으로 발의 관절, 옆구리, 손, 팔을 팔로 인해서 다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세가 굉장히 좋죠. 좋죠. 여러분 이거를 하루에 뛰지 마세요. 절대로 네. 뛰면 관절이 무리가 가요. 그리고 항상 자세는 이런 상태로. 이, 오케이? 아 이게 요점이네, 요점. 그러면 어깨가 여기가 이러기가 다 풀려 뭉쳤던 네. 곳이 좋아지고 네, 네. 여기가 이렇게 된 오픈이 된단 말이지. 네, 네. 오케이? 자, 오늘 자 여러분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 좋은 거니까 네, 네. 여러분 숙지해서 다 같이 100점으로 박수. 탄수화물의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 봤는데요. 오빠야 날 봐 날 바라보면 아 콩닥거려요 첫눈 내리는 날 밤에 야시시하게 지장하고 있을 기라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스케줄이나 행사도 많이 없어지고 집에서 연습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도 에너지가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에너지를 정말 집중해서 쏟고 싶어서 오늘 녹음실에 와서 녹음도 직접 해보러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하고 계셨구나. 따로 뭐 관리하는 요즘? 아 요즘 그냥 연습 열심히 하고 있죠. 와 아니 목소리가 응. 계속 갈수록 좋아지는데 아 정말요? 그리고 갈수록 더 예뻐지시는 거 뭐야 뭐야 네. 정말요? 네. 티가 나나? 네 아 비결이 뭐죠? 비결은 열심히 준비하고 다이어트 하고 뭐 아 다이어트 네 이거 아니 먼저 좀 드세요 저는 이거 차 먹는 게 편해요 아 이거면 돼? 네 이게 맛있어요 어머 이거 무슨 차야 이거 무슨 차야 이야 이거 되게 힘든데 아 이거 무슨 남들 차야 남들 다 먹는데 나만 안 먹는 거 힘든데 아, 제가 예전에 아이돌 연습생을 오래 할 때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오래 했었어요. 야, 더 빠졌었네. 엄청 말랐었었지. 그리고 나서 좀 부작용도 있고 다시 요요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 거나 빵, 뭐 김밥이나 탄수화물이 있는 간식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노력하죠. 아유,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돼. 아.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쳐내는 그녀의 진짜 비결이 궁금한데요. 아, 또 방그레로 시작해줘야지. 방그레 오빠야 날 봐 날 바라보면 아이, 깔끔하게 하고 다녀요. 엄몰라 엄몰라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후 갈 때랍니다. 집에서도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녀.
저거 내가 진짜 아까 말한 운동 주에 3회씩 꼭 하는 운동이야. 집에서 가만히 안 있는구나. 에이, 진짜 내가 가만히 못 있어.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 거지. 완전 상반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제가 워낙 흥이 많기도 하고 워낙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눈 떠서 뭐 밥 먹고 씻고 잠 자기 전까지 항상 노래를 하면서 실생활에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진지야? 열어줄게. 나라지. 오랜만이야. 들어와 들어와. 아니, 잠깐만. 어, 뭐야? 운동하고 있었어? 운동하고 있었지. 진주라고 SBS 우차차 출신 개그맨인데 나랑 정말 친한 개그우먼 동생. 야, 가수들에게 개그우먼들이랑 나도 좋아하잖아. 하지만. 아니 근데 마른 사람이 왜 이렇게 운동을 해? 나도 관리를 해야지. 근육이 있어야 돼. 몸에 근육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지. 너는 조금 전보다 살이 붙었다? 그때 오징어 먹었을 때보다 한 3kg 쪘었니? 진짜 내가 오늘 너한테 딱 도움될 만한 운동을 알려줄게. 근데 언니 나 운동 진짜 초보여가지고. 초보도 할 수 있어. 초보를 위한 운동이야. 내가 알려주는 운동. 가자. 언니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나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알겠어. 가자. 아니 이게 진짜. 살 빼러 가자.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자, 오늘 나라의 헬스장 오픈! 계단 많은데요? 일명 천국의 계단. 처음에 올라갈 때 다리에 힘을 주고 뒤꿈치에 힘을 주고 그 탄력으로 올라가야 돼. 앞허벅지에 힘을 주고 뒤꿈치에 힘을 준 상태로 그대로 업! 가볍게. 어머. 이렇게 걸으면 허벅지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 그리고 힙업. 힙이 업 되는 거야. 힙업. 힙업도 되고. 여기서 힘을 빡 주고 가야 돼. 앞꿈치에 힘을 주면 종아리 알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칸씩 올라갈 거야. 두 칸? 잘 봐. 올려봐. 훨씬 넓어졌지? 여기 힘을 더 잘 주고 올라가야 돼. 업! 업! 그렇지. 이게 한 칸보다 두 칸이 정말 효과가 두 배가 되거든. 두 칸은 거의 근력 운동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 진짜 꿀팁이다. 두 칸씩 올라. 야, 보폭을 넓히네. 계단. 힘이 두 배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아파트를 9층을 걸어 올라가야 되겠다.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운동. 내가 아까 알려줬지.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팁 지금 알려줄게. 자, 앞으로 기도하듯이 손을 잡는다. 기도하듯이 손을 잡아. 그리고 어깨 넓이로 다리를 넓힌다. 어깨 넓이로 넓혔어? 무릎이 앞꿈치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야. 그리고 고개는 자세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숙이지 않고 그리고 엉덩이 코어 근육에 힘을 준 상태로 올라가는 거야. 업! 어때? 언니. 탱탱해졌는데? 그렇지. 앞에 허벅지랑 힙업까지 효과되는 거지. 이 상태로 업! 그대로 업! 그렇지. 야, 불안하다. 뒤로 계단 뒤로 넘어갈까 봐. 걸음 했죠? 제가 평소에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스쿼트를 하는 운동이에요. 예전에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재활로 스쿼트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무릎에 근육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스쿼트나 허벅지 단련하는 운동을 많이 해야 무릎으로 무리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허벅지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이고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만큼 중요한 식단. 장을 볼 때도 꼼꼼합니다. 신경 써서 장을 볼 때도 그런 거 생각해서 하는구나. 보통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니까 하고 나서 바로 먹으면 살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사실은 적당량의 에너지 공급이 돼야 돼요. 보통 운동이랑 식단이랑 이제 식사랑 관계를 보면 운동 전에는 조금 단순당을 먹어줘도 돼요.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근데 운동 후에는 좋은 탄수화물과 질 좋은 단백질로 보충. 야, 조심히 들어와, 들어와. 아니 쟤는 무슨 귀여워 왜? 아유 저거 처음에서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 힘들어. 또 매겨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 뺐으면 매겨야지. 매겨야지. 와하.
오늘 만들 주재료야. 오늘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 장난 아니지? 와. 짜잔. 딱보니까 김밥이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시켜놓고 정한 메뉴를 내가 준비해봤지. 살 더 찌라는 거야? 진주야, 내가 GI, GL 지수를 다 확인하고 미리 장 봐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치즈는 살 안 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 치즈가 GI 지수가 31이긴 한데 이렇게 막 먹으면 코끼리도 살쪄. 너 코끼리 초치동물인 거 몰라? 야, 현미밥이지? 카무트. 카무트가 뭐야? 어? 저게 바로 어?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소개할 밥이야. 밥이야? 카무트? 응. 저렇게 노랗니? 노랗네. 어, 맞아. 어, 노랗고 알이 좀 커. 오, 약간 옥수수 같네, 느낌이. 맞아. 엄마가 얼마 전에 당뇨 판정이 나서 음식을 지금 많이 가려서 드시거든? 근데 혈당 관리랑 면역력 관리, 그리고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필수품인 음식이지. 내가 오늘 이 카무트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게. 언니 진짜 말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바로 그냥 바로 해줘. 자, 봤지? 접는 김밥 만들 거야. 접는 김밥 만들 거야. 오늘의 메뉴는 SNS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접는 김밥. 가운데를 코싱을 한번 해주고 오~ 자, 그리고 카무트 쌀을 얹어주는 거지. 와우. 이렇게 한 면만. 보이지? 저 내면에다가 먹고 싶은 재료를 올리는 거야. GI와 GL 지수가 낮은 재료들 위주로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한 면만 찢어놔. 어, 그래서 저렇게 지금 반을 접어서. 잘라놨어요. 밥 부분으로 한번 접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접고 마지막으로는 넣어서 대왕 파프리카인데? 파프리카. 그래. 김밥 햄버거네. 이렇게 빵! 내가 먹어야 되지만 예쁘게 썰어줄게. 아. 삼각 김밥 모양이 나오도록 잘라주면 접는 김밥 완성입니다. 오, 이쁘다 야. 오, 요리가 탄생했네. 수박에다 크게 한 입 먹어봐. 아니 식감도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쌀 대신 카무트가 들어가니까 다이어트에도 훨씬 좋다고.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겠네. 나도 조금씩 올해는 그렇게 언니처럼 노력해서 다이어트 꼭 성공할게. 다이어트 성공하자. 성공하자. 이것까지만 먹고. 이것까지만 먹고. 자, 가자. 짠. 성공. 성공.